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기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물량이 없어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한 달, 두달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약간 물건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모토벨로 TX8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이 TX8 프로라는 모델은 총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109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350와트의 14A짜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에는 삼성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온 자전거들을 검수하고 또 조립하고 세팅하고 벌써 출고가 되어서 출고도 해봤는데 자전거의 퀄리티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벌써 블랙 컬러는 품절되었고요. 그레이 컬러도 품절되었고요. 화이트 컬러만 남았습니다. 이게 실물로 만나보기 전에는 블랙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였고, 그 다음에 화이트였는데요. 제가 화이트를 시승차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선택을 잘한 것 같은 게 자전거가 화이트에 블랙 조합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티탄 그레이나 블랙보다는 약간 화이트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화이트 컬러는 저희 매장에서 시승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원래 스로틀을 잘안 쓰긴 하는데 시승차이기 때문에 일단 스로틀까지 시승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로틀도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스로틀의 느낌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스로틀이 달리면 이렇게 반 그립이 들어가고요. 스로틀이 달리지 않으면 일반 그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켜기 위해서는 안장 밑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되고요.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안 보이는데, 불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 좀 나오네요. 자, 처음에 킬로미터 속도죠. 속도가 나오고 총 거리가 나오고 배터리 잔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립 바꿀 수 있고요. 배터리 전압 그리고 현재 시간, 아니, 주행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모드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드에서 얘를 0으로 맞춰 놓으면 스로틀을 당기면 스로틀이 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속도는 25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모두 25km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스로틀이 있다면 자전거 도로는 타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타시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아,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배터리를 연결하는 선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선이 요 밑에 부분에 있었거든요. 요 밑에 부분. 그래서 끼려고 하면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끼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요번에 배터리 끼는 부분은 여기에서 위에 볼트와 밑에 볼트가 있어가지고 나사산 형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는 거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물리게 되니까 꽉 눌려요. 그래서 이게 더 빠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점은 배터리 잠금 장치. 얘를 꾹 누르게 되면 배터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QR 레버가 엄청 커졌어요. 이게 지금 QR 레버인데, 어휴, 깜짝이야. QR 레버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원리가 얘가 잠기면 여기서 같이 물려주는 거라서 얘가 열리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장은 아주 통통한 안장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타셔도 엉덩이가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대문짝만한 크기와 뭔지 모를 인증들의 스피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빠방! 이렇게 되니까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 제가 일부러 이거 넣지 않았거든요? 이게 C포스트 안에 들어가는 심인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배터리가 자전거 프레임보다 얇으니까 두께가 적으니까 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런 은색깔 보이는 게 여기 갈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하게 되면 괜찮아지는데, 지금 요 상태로 뽑혀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장을 뺀 다음에, 다뺀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고, 손으로 이렇게 밀면 들어가요. 집어넣고 다시 안장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게 이제 불량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흙바지와 진바지. 흙바지와 진바지가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립하지 않아도 저희가 조립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나오니까 대리점 사장님들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일이 좀 줄어들겠죠? 진바지는 좀 전용으로 모토벨로 TX8 프로 모델의 전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수평이 딱 맞아요. 이게 살짝 잘못 세팅을 하게 되면 얘가 수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요 점도 괜찮고, 그리고 흙바지도 여기서 한번 물어주고, 이렇게 쭉 물어주고, 센터에서 한번 물어주는 작업이고요. 앞에 흙바지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에 대세죠? 앞에 서스펜션, 프론트 서스펜션을 달아주는 게 대세가 되었고, 전조등, LED 전조등이 달렸는데요. LED 전조등의 밝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겠습니다. 짠. 짠. 좀 멀리까지 발사가 되죠? 근데, 실제로 밤에 제가 한번 타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얘로 어느 정도까지 길을 비춰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문. 사실, 없는 것보단 낫긴 하지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 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전기 자전거는 선이 많은 게 약간 주렁주렁 선이 많은 게좀 흠결이죠. 그래서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면 좋긴 한데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복잡한 선들이 보이는데 이거를 좀 원래는 얘가 선이 노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싸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요 방식, 칙찍이 방식으로 커버가 있어요. 커버. 근데 이게 커버가 이렇게 다 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잘 마감을 해줘야 합니다. 마감을 좀 해준 느낌이 지금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완성도가 저는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만족할 정도의 그 커버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얘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왕 하는 것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나올 때는 뭐또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통 케이지 꼽을 수 있는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이렇게 꼽으실 수 있고 정통의 모토벨로 디자인과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접힌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안장을 내려서 그걸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안장 내리지 않아도 받침새 역할을 해주는 이게 있어서 안장 굳이 안 내리셔도 됩니다. 이것도 또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접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래 접이식 자전거들은 C포스트 안장을 내려서 그게 받침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녀석은 받침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안장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안장을 내렸을 때 안장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점 때문에 이렇게 보완이 된것 같아요. 사실 안장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만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건 당연한데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있어서 배터리가 좀 보완이 될 거고 저게 있어서 안장이 더 내리지를 못하니까 조금의 부피가 커진다?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내릴 수 있네요. 여기까지 내리면 옆에서 봤을 때 핸들 포스트와 높이가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물론 페달도 접힙니다. 페달은 눌러서 꺾으면 접힙니다. 괜찮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토벨로 TX8 프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매장에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매장 오셔서 부담 없이 아주 재밌게 시승해 보시고요. 전기 자전거가 어떤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전거로 좀 길게 자전거를 타고 싶었던 분들, 14A니까 부담 없이 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좋은 자전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